의도 수학, 낮 시간과 경도 차이 변화. 제임스 데이비스의 맵 프로젝션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낮 시간과 경도 차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요 부분, 지도의 중간 부분, 중간 부분은 하지, 남반구 하지, 북반구 동지대에 동지면은 12월 22일 동지대에 남반구 23.5도가 중심인 상황입니다. 이쪽에 지금 요 중심이 23.5도 중심. 이때는 이쪽 남극 지방이 white night 백야 현상, 그 다음에 요 북극점 여기가 지금 66.5도. North Hemisphere 북위 66.5도입니다. 자, 일단은 태양이 동지때 지구의 반을 비추게 되는데, 그 반의 어떤 구역이 이렇게 66.5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편 66.5도까지 대략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쪽은 밤, 나이트함이고, 밤이고, 이쪽은 화살표가 이쪽은 일단 데이타임, 낮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지금 한반도 지역 36도권이 이렇게 있는데, 요 지역의 낮 시간의 길이가 똑같은 위도 기준해서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의 밤 시간의 길이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루는 위도상 지구가 자전할 때한 바퀴를 돌면 24시간이 됩니다. 24시간이고, 이 24시간의 경도는 360도. 360도의 경도는 통상적으로 동경 180도. 180도 플러스 서경 180도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 변화가 계속 일어날 때 과연
이쪽 요 라인 한반도에서의 이쪽 데이 타임라인 요 라인의 변화를 알아내는 것. 요것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중심을 한반도로 봤을 때 일단 한반도의 눈타임 정오 눈타임이었을 때 이쪽은 해가 뜨는 지역입니다. 선라이즈죠. 라이징. 선이 라이징 하는 지역이고, 이쪽은 세팅. 해가 지는 지역입니다. 세팅. 선셋. 그래서 이 R과 S의 경도 차이를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러 갑니다. 핵심은 간단한데 대원의 경도 값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 지역 66.5도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지금 대원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일종의 Great Circle. Great Circle. 대원이 되는데, 이 대원의 경도값을 알면 되는데, 언제의 경도값이냐? 대략적으로 N 36을 기준으로 한 경도값. 그러면은 N36일 때의 경도는 딱두 곳입니다. 여기 N36일 때의 경도 여기 하고 그다음에 작아서 잘안 보이지만 여기. 자, 그러면 N36일 때 경도값을 구해라. 수학적으로 간단하네요. N36일 때 경도값 기준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은 기준 중심은 S23.5, 그 다음에 경도 126. 자, 일단 구해 보겠습니다.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기준점이 얼마냐면, 28로 놓고, 기준점은 S23.5, 이스트 126 일대 N36에 대한 곡률 90도의 경도를 구해라.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이 되는 극점은
중간을 알고 기준이 되는 네 점, 지도상 지도상의 동서남북의 끝점은 어떻게 되냐? 일단 동쪽의 끝점은 똑같이 노스 23.5에 경도 126에 웨스트 54. 그다음에 웨스트는 똑같이 23.5에 웨스트 54. 그 다음에 사우스는 사우스 66.5에 경도는 134. 서경 134, 144, 90도 가야 되니까. 북쪽 끝은 서경이 아니네. 똑같이 동경인가? 노스 66.5에 동경 126. 이건 살짝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이런 기준점을 갖게 됩니다. 자, 이 기준점에서 또 다른 기준점을 찾는다면은 가상의 적도라인이라고 Y 값이요. 기준점 y 이꼬르 지도상에서 y 이꼬르 0인 지역의 2분의 1 지점은 일단은 적도를 지나고 중심이 반이기 때문에 23.5도, 그 다음에 126도에 90도를 지나니까 서경 64 26 26, 80에서 26을 빼면 154. 그 다음에 역도권 동경, 이거는 좀 쉽네요. 동경은 126에서 90을 빼면 36. 이런 기준점을 지납니다. 이런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북위 36도일 때의 경도 값을 구하면, 그 경도 값의 차, 구해진 경도 값의 차이는
북의 36도의 낮과 밤의 길이를 나타낸다. 경도값을 어떻게 구할까? 이 공식에 대해서 공식은 계산하는 방법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두 거리, 그다음에 의도, 각도 등등등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값이 구해지면 연중 변화 값을 대입하면 모든 지역의 낮과 밤의 시간을 알수 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학을 단순화해서